달려보자 이제. 얘 지금 죽는 거 이제 여섯 번째인가? 일곱 번째냐? 얘 죽는 거 보는 거 지금. 아, 불쌍하다. 운이 좀 따라주면 좋겠는데. 붙어보자. 다음은 야크시니. 스킬. 제고랜턴 빼고, 그 다음에 네코마타 넣어주고. 지용가. 좋았어. 감전 걸렸고, 마비 물어뜯기. 공격. 돌격. 지용가. 공격.
공격 마하잔 나는 지옥가 얘들은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아 토르 나는 귀신 토르 이제까지 멋진 싸움이었다 라고 칭찬해주마 아니요 파티 네코 맡아보내고 쇠고랜턴 넣고 나 제발 운빨이 좀 받쳐주길 이거는 이거 하면은 자살행이지 생각해보니까 해보자 결투를 시작한다 스쿤다는 쓰지 말고 마비칩 낙폭하자 다음에 타룬다 공격 도트리드약한 손만만 고소하였습니다 깨는 거 보고 잘라고 기다립니다 깨는 거 보고 해 데프리카님 천목하고 온 감사합니다 망했네요 네 망했어요 시작부터 망했습니다 시작부터 망했어 마비치 킬러가 죽어버렸어 완전 망했어 킬러가 죽으면은 끝이야 부활템 못 써요 쓸 수가 없어 도바노 쓸 수 있네? 오 쓸 수가 있네요 근데 살리면 뭐합니까? 예 살리면 뭐합니까? 예 현장에 나타나질 않는데 살리면 뭐합니까? 현장에 나오질 않는데 이런 보자 타룬다 스쿤다 일단 할 수 없다 아이템이라도 떼야지 하이픽시라도 살려볼까 일단 전기에 강한 애들도 일단 전기에 강한 애들 크리티컬 타룬다 더 이상 효과가 없다 라쿤다 어쨌든 최대한 디버프 걸고 이렇게 해야겠다 최대한 디버프를 걸어야겠다 아예 공격 아 라쿤다 걸고 그다음에 머슬 드링크 라이즈 말고 제고랜턴 써주고 아! 마나가 안 차네! 큰일 났다.
강하구나. 그 힘을 좀 더 보여다오. 디아나가 지원가. 일단은 됐어. 크리티컬 공격. 공격해야겠다. 일단 락품 다 써주고 공격하지 말고 공격 힐하고 얘로 때려주고. 오, 야, 많이 밀어붙였다. 지오다이 공격 좋았어. 야, 이거 깨겠네. 깨겠네. 이겼다 이겼다. 이거 이겼다. 공격. 아! 공격을 익혔어. 큰일 났구만. 큰일 났어. 그 다음에 공격 라쿤다. 공격! 와후! 깼네! 깼네. 야, 운 좋았다 진짜. 야, 운 좋았어. 처음에 힐러 죽어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싶었는데. 점점점. 나를 여기까지 몰아넣다니 훌륭하다. 아무래도 니놈의 내면 밑바닥에는 다른 악마에게 없는 무언가가 깃들어 있는 모양이다. 이것은 나를 즐겁게 해준 대가다. 받아 돌아. 본지는 나루가 나루카미라는 마가타마를 손에 넣었다. 우두천왕을 만나라. 우리의 지도자 우두천왕은 진정으로 강한 자들이 살아갈 유토피아 건설을 목표로 하신다. 우두천왕은 이 본영 빌딩의 최상층에 계신다. 니놈의 힘으로 세계가 바뀔지도 모르지. 잘 기억해둬라. 어이 재판관, 본지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라. 내가 인정한다. 예, 무죄. 아, 예. 크, 무죄. 그러면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토르님의 명령, 아니 피고 본제의 힘을 봐서 무죄 방면에 처한다. 좋았어. 이것으로 재판은 폐정, 피고는 선빵임으로 신속히 퇴거하라. 이케부쿠로 채. 토르님에게 인정받다니 운 좋은 놈. 자, 어디로든 자유롭게 가버리라고. 아참, 그래, 토르님께서 너의 자유 통과라고 그러시더라. 마트라군 본향 안을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좋다고 하셨어. 마음에 안 들어? 아까 누구셨죠? 예, 데프리카님 축하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데프리카님 축하드립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러면 마기타마 생겼지. 전격 무효, 인격의 빈결의 약함, 방전이 생기는구나. 일단 이거, 야, 장난 아닌데. 체력이랑 이걸 끼자. 빈결의 약하고 자시고. 야, 힘이 엄청 올라가네. 봐봐, 힘이 19가 돼버리네. 와, 장난 아니다. 일단 회복하고. 친구는 죽은 거겠죠? 예, 친구는 죽은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무조건 유죄는 죽음이라 했잖아. 유죄, 유죄 판결은 죽음. 야, 근데 생각보다 얼마 안 걸렸다. 야, 마타도르보다 더 안 걸렸어. 마타도르보다. 마타도르보다 더 안 걸렸어요. 마타도르 생각보다 오래 걸렸었는데.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다시 거기 가면 되나? 우두천왕을 만나라 했으니까. 오, 뭐야 뭐야. 왕국의 메노라의 불꽃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누구랑 또 싸우나? 잠깐만.
갈수록 산이구만. 또 누구랑 싸우겠네. 오, 뭐야 이거. 적의 마인 중 하나로군. 이야, 나왔다 드디어. 드디어 나왔다. 어디 홈씨 한번 볼까? 만나서 반갑다 소년.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아, 단테. 드디어 싸우는구나. 마인 단테. 라쿤 다 써주고. 타르 다 써주고. 공격 128. 10분이다 그 사이에 생각해라. 관 속인지 쓰레기통 속인지 자기 갈 곳을 말이야. 홀리스타 운다 효과를 전부 없앴다. 리멜리온 크리티컬 다 죽어버리는구만. 그 다음에 소환해야지. 유니콘 E&I E&I 일단 됐다. 지온다. 그 다음에 메디아. 그리고 소환할 게 있나 지금? 타라가 쓸만한 게 없네. 공격 E&I 데미지 착하다. 데미지 착해. 메디아 그 다음에 공격 크리티컬이 엄청 안 뜨는구만. 리벨리온 크리티컬 반격 E&I 죽었어. 아, 게임 오버. 쉬운 게 없구만. 쉬운 게 없어. 참 쉬운 게 없어. 저기서 단테를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디보자. 파티를 바꿔야지. 하이픽시 나가고 소환 유니콘 이렇게 해서 붙어야지. 왕국의 메노라 불꽃이 이거 반응한다는 거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거 아니야? 패배 이벤트가 어딨어. 무조건 이겨야지. 마타도르도 메노라 반응 때문에 만나게 된 건, 메노라 반응으로 만난 건데. 단테. 어디 보자. 만나서 반갑다 소년. 하나도 안 반가워. 하나도 반갑지 않아. 마비 침방자 지온자 무조건 깡냉으로 밀어붙여야지. 무조건 디버프. 디버프가 답이다. 10분이다 그 사이에 생각해라. 운다 효과를 없앴다. 됐다. 크리티컬 안 떴다. 그 다음에 타고 넣어주고 메디아
헐리스타. 아, 죽으면 안 돼! 그렇지, 죽으면 안 되지. 가른다. 락곡 하자, 왜냐. 그리고, 보호 관계 해주고. 홀리스타. 카룬다를, 그러니까 룬다를 무조건 걸어줘야 되네. 안 돼! 크리티컬. 야, 쨍울에서 그냥 죽여버리네. 너무한다, 너무해. 쨍울의 손을. 락폭하자. 그리고 하나가 안 되겠다. 어쨌든 몸빵이 조금이라도 센 애를 뽑아내야겠다. 이엔 아이 락폭하자. 최대한 방어력 올리는 게 중요하지. 돌격 시바부 애널라이즈 돌격. 그 다음에 야, 확실히 방어력 버프 거니까 할만하네. 푼다 지온과 낙폭하자. 하라가는 스톡으로 돌아간다. 픽시 말고 그냥 싸워야겠다. 그냥 싸울걸 괜히 보냈네. 꽤 번뜩이는 눈매가 됐군. 다 안다고 즐거운거지. 나도 그러니까 말이야. 도발. 야, 장난 아니구만. 장난 아니야. 그리고 락폭하자. 락폭하자 쓰지 말고 메디아 쓰고. 162. 야, 자꾸 공격력 올려주네. 크리티컬. 어이가 없다. 스톡으로 돌아. 아, 심각하구만. 심각해. 심각하다. 혼란해 하고 있다. 아, 뭐하냐. 돈 뿌리고 앉아있어 쟤는. 유니콘 죽음. 아이스 브레스 피해버렸네. 끝났다. 더 이상 답이 없다. 회피를 하지 않는 이상. 단테. 역시 악마 사냥꾼. 이게 크리티컬이 일단 뜨면 안 돼. 크리티컬이 크리티컬 뜨면 끝이야. 그냥 크리티컬 뜨면 상대방한테서. 그러니까 공격 기회를 최대한 주지 말아야 되는데 메노라의 불꽃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3트 세 번째 도전. 아, 맞다. 파티원 안 바꿨는데. 아, 큰일 났네.
파티원을 안 바꿨는데. 지금 파티원 좀 위험한데. 크리티컬 뜨면 안 되는데. 208. 진짜 뭘 가면 갈수록 산이군. 진짜 산이야 산. 크리티컬. 아, 망했다. 망해버려. 소환할만한 애가 없다 진짜. 방법이 없구만. 번뜩이는 눈매가 됐군. 다 안다고 즐거운거지. 하나도 안 즐거워요. 여기서도 문제야. 도발 쓰면은 방울에 떨어지고. 방울이 떨어지니까. 공격을 회피하지 않는 이상은 다이 크리티컬. 이 장면 몇 번 보냐 지금 단태전에서. 어쩔 수 없다. 키운 애들이 없으니까 이 멤버로 어떻게든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 멤버로 어떻게든. 단체 등장신만 지금 몇 번. 등장신만 또 몇 번 보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데자뷰야. 주인공이나 때려라. 야, 크리티컬이 뜨면 어떡하냐? 크리티컬이 뜨면 어떡해? 죽지마. 그래, 죽지마. 죽지마라. 죽으면 큰일난다. 홀리스타. 메디아 제고랜턴 카르다. 기온가. 이번에 느낌 좀 괜찮은데? SP 회복시켜야 되는데. 아니다, 그냥 때리자. 꽤 번뜩이는 눈매가 됐군. 다 한다고 즐거운 거지. 일단 여기서 돼서 도발 썼지. 방금 도발을 썼다는 건 이제 시작이지. 그나마 낫다, 도발 쓰는 거. 공격한다, 지용가. 이번엔 느낌 좋다. 깨겠다, 잘하면. 이번엔. 잘하면 깨겠구만. 봐봐! 나한테 지금 지쳤어! 봐봐, 지쳤어. 아,
나한테 지금 지쳐있어. 와자오! 죽질 않는구만. 안돼! 크리티컬 뜨지 마라. 아이 크리티컬 뜨지 마라니까. 크리티컬 뜨지 말라고. 좋았어! 좋았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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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군. 마음에 들었어. 겉보기는 악마인데 과연 완전히 악마인 건 아닌 모양이군. 내 이름은 단테. 대단차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지. 데빌 헌터라고 말이야. 악마 사냥. 어떤 노 신사의 의뢰로 너 같은 녀석들을 사냥하러 왔는데. 뭐 좋아. 우선 지금 승부는 무승부다. 영감의 꿍꿍이가 뭔지 신경쓰여서 좀 조사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말이지. 사정에 따라서는 한 번 더 만나게 될지도 모르지. 그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 살아있어라. 널 죽이는 건 나일지도 모르잖아. 이런. 이겼는데 진 것 같은 이 기분은 뭘까? 분명히 단테한테 이겼는데 진 것 같은 이 기분. 일단은 해냈다. 세이브. 아, 하기 전에 그 뭐냐? 파티 소환 유니콘 제고랜턴. 일단 이 파티로 계속 밀고 나아가야겠다. 행동을 기록한다. 단테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 여기로 들어간 게 맞나? 들어가겠습니까? 네. 하여튼 뭐 우두 천왕인지 그걸 만나야 되잖아. 요런데 뭐 아이템이 있다거나. 지원가. 아, 이제 좀 편하게 진행하겠네요. 예. 편하게 좀 진행을 하겠구만. 공기야. 지하 감옥에 인간의 송이를 잡아쳐 넣었어. 인간은 엄청 좋은 마카츠의 재료니까 말이야. 죽지 않긴 놈 신경 쓰느라 힘들다고. 어디 구경하러 가보라고. 뭐지? 엘리베이터. 아, 엘리베이터야? 지하 1층. 혹시 친구 살아있나 그럼? 인간이면 아까 친구. 걔 살아있나? 아이고. 잠깐만요. 아이야, 먹은 거 치우고. 뭐지 이거?
이 자식, 이 건너편은 우는 아이도 뚝 그치는 감옥이다. 재수들에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고? 죄수 마네카타 다시 붙잡혔어요. 너 만트라의 악마냐? 아니요. 만트라 아니요. 정말로? 어, 살아있네 친구. 뭔지 와줬구나. 아파. 젠장, 악마놈들 언제까지 가둬둘 생각이야. 들었어, 너 전 결투 재판에서 이겨 자유의 몸이라면서. 내 쪽은 보시다시피야. 하지만 금방 죽일 생각은 없는 모양이야. 당분간은 무리하지 않으면서 도망칠 찬스를 노릴 거야. 몸도 아프니까. 맞아, 그보다 유코 선생님 말이야. 나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 니히로 기구에 무녀가 있다는 거 들은 적 있지? 그게 유코 선생님이야. 게다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야. 만트라 녀석들 이제 곧 니히로 기구로 쳐들어갈 거래. 선생님이 잡히면 죽게 될 거야. 부탁해본지, 만트라가 니히로를 공격하거든 선생님을 구해내줘. 지금 너의 힘이라면 불가능한 얘긴 아니겠지? 나한테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부탁해본지. 주인공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네. 난 니히로 기구의 악마인데 스파이인겐 들동나서 잡혀버렸어. 당신에게 좋은 걸 알려주지. 안쪽 문 건너편에는 만트라의 보물이 잠들어 있다고. 안쪽 문 건너편? 여기 말하나? 지금 본즈의 힘으로는 문이 열리지 않는다. 이건 뭐 클리어 특전 같은 건가? 아니면 나중에 뭐 이벤트 발생하면은 열 수 있는 건가? 네코마타 크리티컬 옮겨. 아! 미스. 일단 여긴 아무것도 없고 반대쪽을 가봐야겠다. 오, 개꿀. 마하부흐. 그 다음에 얘는 공격. 아이스 브레스. 다음에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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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라우. 야, 경험치 많이 준다. 아, 스킬. 그 다음에 반대쪽. 죄수만의 같아. 만트라에 붙잡히면 이 감옥에 갇히든지 수용소에 보내지든지 둘 중 하나예요. 수용소에서는 마카치를 지어짜고 있어요. 너무해요. 고문이에요. 죄수 악마, 나의 섹시함이 안 통하다니. 만트라군은 정말 멍청이들 뿐이야. 뭐지? 오, 오지마! 레이저빔 쏠 거야. 한번 쏴보세요. 아시나요? 좀 전에 재판에서 이긴 악마가 석방된 모양이에요. 소년같이 생긴 악마라던데 분명히 괴물일 거예요. 그런 녀석은. 네 눈앞에 있는데요. 예, 네 눈앞에 있는데요. 당신 눈앞에 있잖아. 어, 여기 악마. 지온가.
감전, 로아스, 무흐. 옮겨. 아이스 브레드. 얼었네? 옮겨. 미스가 나버리다니. 성유석 곱하기 1. 이거 괜찮긴 한 것 같은데, 방전 배우고 나면은, 방전 배우고 나서 바꿔야겠다. 일단 이쪽에선 나가야겠지. 아무 것도 없네, 감옥에. 아기 말하기 좋았어. 방전 마하부부. 공격 그 다음에 아이스 브레스. 공격 디아. 오, 올라가는 거구나. 이거는 비상용 계단 같은 건가? 일단 지하층은 전부 다 둘러봤죠. 그러면 이제 1층 다 둘러봐야지. 만트라군의 무슨 용무냐? 이쪽으로. 오! 마하무도의 돌. 과! 약한 놈에게는 볼일 없어. 올트로스와 야크신이는 약하니까 너에게 진 거다. 그런 녀석들 따위 쓸모 없다. 네코마타 두 마리. 그리고 이쪽. 여긴 뭐지? 나가는 길이야? EXIT. 오른쪽 문지기 악마. 우리들은 강한 결속력을 자랑하는 문지기다. 이 대문으로는 누구도 통과 못해. 대문 너머에는 마트라의 중요한 시설이 있으니까. 맞아 맞아. 카부키조를 카부키조로 보낼 수는 없어. 일단 여긴 못 가는 길. 여긴 또 올라가는 길인가 보네. 일단은 계단 타고 올라갔다가. 돌아가고. 오, 얘 뭐야, 얘. 얘 약점 뭐지? 약점이 뭔지 모르겠네. 그냥 막 잡으면 되겠지. 새로운 적이 나타났다.
다음에 아이스 프레스. 옮겨. 레벨 업. 높이고 싶은 능력을 고르세요. 운. 운을 일단 올리죠. 방전을 익혔다. 체내에서 나루카미가 날뛰기 시작했다. 마음대로 내버려둔다. 육체에 새로운 힘이 끌어오른다. 체력이 1 올랐다. 좋았어. 피통 1 오르면 좋은 거지. 그러면 가운데 길로 가야겠다. 지온가 마하부드 빈결이 약점이구나. 얘는 나루카미? 나루카미 유 말하는 거야? 오! 세이브 포인트 있네? 작은 원통! 일단 기록한다. 세이브 포인트가 있다는 건 좋은 거죠. 그래도 일단 멤버가, 지금 멤버가 좋긴 좋은 것 같아. 딱히 뭐 일반 몹 찾는데 어려움은 없네. 네가 도련님에게 인정받은 악마라고? 그렇다면 우두천왕을 뵈러 가자. 최상층에서 기다리실 거야. 오. 재판에 이긴 악마라는 건 너냐? 네. 역시 그거냐. 물리 공격이라는 거. 그건 크리티컬이 나오면 데미지가 엄청나니까 말이야. 뭐 공격이 맞는다는 전제하에 얘기라 도박이랑 비슷하지만서도. 운빨이네 진짜. 단테 아까 전부 운빨이야 진짜. 토로 이긴 것도 운빨이고 단테 이긴 것도 운빨이야 진짜. 진짜 상대편이 크리티컬 뜨면 바로 터진다. 크리티컬 뜨기 시작하면. 그래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진짜 답이 없어. 주인공 죽겠는데? 안돼! 이런 거 그래. 크리티컬 뜨니까 답이 없잖아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운빨 얘기 하자마자 그냥 바로 죽어버리네 진짜. 어쨌든 뭐 세이브 해놔서 다행이다. 운 스탯을 찍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운을 아무리 올려도 운 스탯을 괜히 찍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뭐냐 지금 맨 밑에 있는 거 이거 운을 올리면은 선제 공격할 확률이 높아진다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운을 올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아니 운이에요. 민첩은 속은 말 그대로 그거야. 이제 자기한테 오는 턴이 빨리 오냐 안 오냐지. 운이 그거야. 이제 처음에 선제 공격을 누가 하는지 그거야. 그게 운이야 운. 내가 여기 매뉴얼 보고 지금 스탯 찍는 건데 매뉴얼에 내가 불러줄까? 자 매뉴얼 다시 펼쳐가지고 자 어딨냐 능력치. 어딨냐?
자, 운. 운을 나타냅니다. 선제 공격의 확률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됐죠? 선제 공격할 확률이 높아진다는데 이런... 내가 선제 공격 당하고 있으니 일단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겠다. 지온가 파이어 브레스. 이 도깨비는 약점이 뭘까? 마하라니 애널라이즈 써야 되나? 날뛰기! 크리티컬. 네코마타 두 마리. 속공! 좋았어. 그 다음에 스킬. 뭔 소리야? 단테 아까 잡았잖아. 뭔 소리야? 단테는 아까 잡았어요. 네. 못 본 거 아닙니까? 단테는 의외로 쉽게 잡아버렸는데. 아니 잠깐만. 여기가 아닌데. 엘리베이터 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2층. 모든 층 전부 다 탈탈 털어 먹어야지. 일단 오른쪽부터. 책이랄 마음에 안 들어. 토르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받은 정도로 기고만장해지지 말라고. 내가 더 강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마. 세상에. 세상에. 인정해줘. 용기만큼은 인정해주지. 뭐야, 그냥 죽었어? 세상에. 남자만의 카타. 우리는 만트라군에게 혹사당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제발 잡아먹지 마세요. 뭡니까? 뭡니까? 나는 우두천왕이 아니라고요. 아직도 내 방송을 모르는 분들이 많구만. 내 몸도 적과 상성이 나빴다간 한 방에 즉사해버리는 건가? 응? 뭐였지? 니로의 악마 중에는 말이지 적을 저주로 죽이거나 몸 상태를 이상하게 만드는 놈이 있는 듯해. 아까 다 얘기했는데 혼자 뭘. 보자, 메디아.
마나가 부족한데. 날뛰기 위험하다, 위험해. 일단 하나 잡았고. 카운터 날리는 거 보소. 메디아. 돌격, 마구 날뛰기. 나나나나나 보자. 그 다음에 얘 써서 힐 해주고 아이템 차크라 드롭. 크, 많이 모았네. 아끼지 말고 써야지. 이쪽이지. 오, 저건 뭐지? 꽤. 싸움의 진놈 더 먹고 싶어. 어우야. 재판에 진 녀석은 아기의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는 먹고 남은 찌꺼기 청소 담당입니다. 세상에 잔혹하구만. 얘가 빙결이 약점이었나? 마하부부. 빙결이 약점이구만. 날뛰기. 이거는 올라가는 계단. 일단 3층까지 올려보내고 다시 돌아오고. 안돼! 진짜 데미지 받아. 아! 빗나갔어? 빗나갔네. 보자. 얘는 더 이상 스킬을 못 쓰네. 어쩔 수 없구만. 약을 써야지. 마나는 아껴야 되니까. 좋았어, 반전. 일단 하나 잡았고. 우렁찬 외침. 크리티컬. 막판의 주인공이 마무리. 보자. 그럼 이번엔 이쪽으로. 당신이 토르님에게 인정받은 젊은 악마인가? 나는 당신 팬이 돼버렸어. 그럼 내 동료가 되라. 팬하지 말고 그냥 동료해라.
오, 얘가 얘지. 오. 아이스 브레스. 유니콘 레벨 업. 테트라자를 익혔다. 동료 전체를 파마. 주사의 공격에서 방어. 뭐지? 우후. 숨결에 가. 오, 이거 괜찮네. 이동 중에 HP 조금씩 회복. 이거 버려야겠다, 테트라자.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 한다. 아니요. 유감. 이번엔 이쪽으로. 회복 한번 시키고 와야겠다. 아이템도 없고. 일단 엘리베이터로 돌아가야지. 1층. 그리고 직진한 다음에 저기로 가면 되는구나. 터미널로 귀환. 그 다음에 나가기. 그리고 세이브 해주고. 아저씨, 왜 바하 안 해요? 바이오 하자드 7 말씀하십니까? 그냥 게임이 내 취향이 아니라서. 이유 간단하죠. 예, 내 취향이 아니라서. 애초에 바이오 하자드 시리즈도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예. 예전에 바이오 하자드 1, 2 해본 거 말고는, 예, 다른 시리즈 아무것도 안 해봤어. 애초에 관심도 없고요. 자, 세이브 했다. 이제 3층 마무리 하면 되겠구만. 아니,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일단 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화장실 좀.